조 전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참가했는지를 두고도 그동안 긴 논란이 있었습니다. 당시 사진에 나오는 여성이 딸이다 아니다를 두고 치열한 보도 경쟁과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그 이유가 뭐였는지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심포지움 동영상입니다. 한 학생의 옆모습을 두고 정경심 교수 측은 이 학생이 딸이고 그 옆에는 동창 장모 씨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하지만 증언은 엇갈렸습니다. 동창 장모 씨는 법정에서 조 전 장관 딸은 참석하지 않았고 영상 속 여학생과 얼굴이 다르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도 조 전 장관 딸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당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는 조 씨가 긴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. 진술이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옆모습이 찍힌 여성이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에 대해 10년 전 한 번 본 사람을 알아본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또 조 씨가 5월에 촬영한 졸업사진은 단발머리였기 때문에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도 결정적이었습니다. 예, 검찰에 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뭐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차참 의혹이 바로잡힐 줄로 압니다.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원장은 조 전 장관과 같은 대학 교수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딸을 본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변재영입니다.